안녕하세요, 헤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엄청난 게임 들고 왔습니다. 아니 뭐 엄청난 게임이라며, 이거 그냥 발디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막 모드 이런 게 아니라 발디 제작사에서 직접 만든 발디 게임 2입니다 대박. 아직 뭐 근데 정식 출시된 버전은 아니고 렛츠고. 저기요 발디 선생님. 아니 지금 발디 선생님 그 모자랑 그 가방 뭐예요? 아니 왜 발디 선생님 저 바깥에 계시죠? 어 밖으로 나가봅시다. Let's go camping. Let's go camping. Oh my god. 발디 게임 2는 말이죠, 발디의 수학교실이 아니라 발디의 수학여행입니다. 발디쌤과 떠나는 캠핑 여행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이거 버스 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랄랄랄라. Alright, all set. I'll go set up the bear traps. I want you. 자, 이 발디의 수학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될까요? 어? 갑자기 발디쌤이 사라졌어. 아니 이제 대놓고 공포 게임이네 이거. 야, 이제 바깥으로 한번 나가봅시다. 어? 이거 웬 나뭇가지죠? 이거 뭐야? 트랩이잖아? 야, 이거 뭐 트랩 밟으니까 오지게 쫓아오네요. Let's go camping. Let's go camping. 자, 어떻게든지 대충 감이 왔어요. 이거는 이거 나뭇가지들 있잖아요. 이거 모아가지고 캠핑파이어를 계속 하려면은 이거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아, 이 주변에 땔감들을 주워가지고 계속 불을 크게 지피는 거예요 이게. 자, 뛰는 버튼도 있고. 자, 순식간에 바깥으로 왔어요. 자, 맵이 얼마나 큰가요 이거? 야, 역시 체력 바닥 그대로 있네 이거. 어? 소리가 이상한데 이거? 아, 이 맵이 한계가 있네요! 야 미쳤다 이거. 아니 이거 밟기만만 쫓아오는 줄 알았더만 이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쫓아오네요. 어, 이거 굉장히 신선한 방식이네요. 아, 저 오른쪽 위에 보니까 시간초가 있네요. 이 시간초 동안 버티는 건가 본데. 자, 이거를 갖다 놓으면 와우. 이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만 모아가지고 살살살살 돌아다닙시다. 이거 그리고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돼. 저 소리가 점점 느려지면 이제 슬슬 선생님이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잠깐만. 캠프파이어. 자, 만 포인트. 자, 120초. 오,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선생님 곧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어? 어! 불꽃에서 피어오르는 발디쌤의 모습. 와. 이거 어떻게 깨는 거지? 그냥 무작정 점수 쌓는 건가요? 일정 시간 내에 보니까 특정 점수를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데모 버전인데 이 정도면은 나중에 제대로 나오면은 느낌 있겠어요. 아, 이게 땔감을 계속 넣어줘야 발디쌤이 나오는 시간이 조금 늦춰지나 본데? 맞네 맞네, 이게 불이 꺼지기 전에 계속 넣어줘야 돼. 오케이 이해했다. 아, 불 켜고 나이스. 자, 100초 동안 버텨보자. 할 수 있다 휴지야. 자, 이게 많이 난다고 좋은 게 아니야. 하나하나씩 넣어가지고 계속 버티면서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체력 좀 회복하고 선생님 나오기 전에 시간초가 줄어들죠. 이게 시간초 개념이네. 이게 캠프파이어가 아니라 발디쌤 소환님이었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을 했다. 자, 2개 정도 충전해놓고. 자, 60초, 60초만 버티자! 오케이, 나뭇가지 하나 더. 어, 거의 다 왔다! 10초! 9초! 8초! 4, 3, 2, 1! 오케이! 성공! 자, 이렇게 해서 발디게임 2!
데모 버전 클리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야 이거 데모 버전인데 굉장히 또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막 줄넘기 소녀 들어오고 새로운 게임 방식 또 합쳐지면은 엄청난 갓게임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플레이해보실 분들은 재밌게 즐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이 발디게임 2 정식 출시가 되면 한번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